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제가 번식한 애들 중에 매번 실패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살린 애가 있어서 기쁜 마음에 지금 영상을 하나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 있죠. 체형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플랜티넘 트로피칼 가아라는 물고기예요. 그 플랜티넘이라는 게 우선 멕시코에 트로피칼 가아라는 이제 고대 육식어가 있는데 걔가 한 만분의 1, 이만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가끔 하얀 돌연변이가 나와요. 그걸 플랜티넘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거기서 한번더 이제 돌연변이가 된 거죠. 왜냐면 허리가 지금 이렇게 펴 있잖아요. 여기 보는 얘가 정상적인 애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 트로피칼 가하고 보면 얘 같은 경우에 허리가 이렇게 펴 있잖아요. 이게 흔히 꼽추라고 하는 개체인데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는 뭐 드래곤 타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해마를 닮은 물고기가 태어났다고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런 애를 살린 게 지금 기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태어날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뭐 허리가 휘어 있잖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보시면은 여기 꼬리에 그 지느러미가 지금 돌돌 말려 있잖아요. 얘도 말려 있고 저게 제가 방향키라고 많이 부르는 지느러미거든요. 그 멀쩡한 애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 뒤에 지금 살랑살랑 이렇게 꼬리 위에 흔드는 지느러미 하나 있죠. 저게 어릴 때만 있는 지느러미인데 얘네가 몸이 느리다 보니까 어릴 때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해야 되는데 그안 걸리고 먹이에게 접근을 하려고 저 지느러미를 이렇게 안 보이게 살살살 흔들어가지고 몰래 접근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걸 방향키라고 많이 부르는데 어릴 때만 있는 지느러미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자라다가 선천적으로 휜게 아니라 자라다가 허리가 휘면은 저게 멀쩡하거든요. 저게 멀쩡한데 알에서 부화할 때 돌연변이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게 돌돌 말려 있어요. 원인이 원래 가아피쉬는 이제 자라다가 뭐 비타민 부족이나 아니면 뭐 칼슘 부족 아니면 그 스트레스나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은 이제 허리가 휘어서 이렇게 돌연변이가 이제 기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이제 부화를 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뚫고 나와야 되는데 뭐 외적인 충격이나 다른 이유로 알에서 이제 자기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외부 충격에서 알에서 이제 강제로 부화가 됐을 때 이렇게 기형이 생겨버려요. 그럼 저렇게 이제 꼬리가 알에서 그 말려있던 형태에서 이제 자라버려가지고 지금 잠깐 치킨이 와가지고 지금 배를 울리고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새벽 2시라 어쩔 수가 없어요. 치킨을 꼭 먹어야 돼서. 뭔 얘기했더라? 그 알에서 보면은 치어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거든요. 그 말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후천적으로라기엔 좀 애매하고 태어날 때 돌연변이로 태어난 애인데 이게 치어 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꼬리 지느러미가 사냥할 때 써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우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부레가 몸에 일자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중량이 좀 늘어서 괜찮은데 어릴 때는 막 빙글빙글 돌고 뒤집어지고 먹이도 제대로 사냥을 못하고 자꾸 뒤집어지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죽기도 잘 죽고 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게 의도치 않게 이게 자꾸 나와요. 이 돌연변이 애들이 그 척추가 휜 애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매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도 살리지 못했다고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제가 작정하고 살려보겠다고 진짜 머리도 많이 쓰고 되게 얘네 신경을 많이 써줘서 이번에 많이 살았어요. 심지어 저번에 올렸던 거는 그 색소 변이가 아닌 노멀 개체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살리기 힘든 플랜티넘이 살아버려가지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휘네들은 뭔가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이 생겨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매번 죽여먹던 애들인데 매번 가만히 냅두면 도태되는 애들이고 근데 제가 맨날 그 신경 써주고 먹이 같은 거막 헤엄치는 거 옆에서 막다 머리 써가면서 신경을 써줘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뭔가 제가 살린 생명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얘네 밥 먹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얘네 살린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이는 애들이 그다 플랜티넘 가인데 얘네가 먹이로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줘요. 그리고 풀어놓으면 사냥을 하거든요. 사냥을 잘하는 물고기라. 이게 레온 테트라라는 물고기인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사냥을 해요. 사냥을 잘하죠. 근데 원래는 이거를 그냥 풀어놓고 키우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100마리, 200마리 정도를 잔뜩 때려박고 키우는데 얘네 때문에 지금 저거를 못 풀어놔요. 보면 이렇게 사냥을 잘하잖아요. 지금 거의 사냥의 귀재인데 다른 애들은 사냥을 이렇게 잘하는 반면에 얘네는 내려오지도 않거든요.
이유가 불애가 이제 약해가지고 깊은 데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이게 참고로 나중 가면 괜찮아지거든요. 어릴 때가 약한 거고, 제가 꼽추라고 부르는 엘리게이터 가아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튼튼해요. 이제 안전 사이즈에 도달해가지고 제가 신경도 많이 써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한데, 보면은 저렇게 쫓아가다가, 오, 먹이를 또 먹긴 먹네요.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가 사냥을 한다고? 세상에. 근데 원래 저렇게 살아있는 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 사냥 당연히 못할 줄 알았는데, 원래 먹으면 안 돼요. 얘네가 밑에를 안 내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물고기를, 죽은 물고기를 따로 준비를 하고,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주거든요. 원래 일반 애들은 다 알아서 사냥을 하는데, 이게 살아있으면은 뱃속에서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물고기가 약해가지고 못 뚫고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장이 너무 압박이 되니까 뚫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핀셋으로 일일이 챙겨주거든요. 이러면은 받아 먹어요. 겁나 귀엽죠. 지금은 그나마 안전 사이즈라 먹이를 잘 먹는 건데, 처음에는 진짜 답이 없었거든요. 물살이 좀만 쎄도 막 흔들려가지고 멀미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은 상태였는데, 제가 따로따로 다그 꺼내가지고 그 조그만 통에다 담아놓고 먹이 같은 거 신경 써주고 진짜 거의 어버키웠거든요. 지금은 안전 사이즈가 됐으니까 이제 좀 먹는 건데, 얘한테 지금 너무 커서 못 먹고 얘한테 줘볼게요. 자, 먹어봐. 잘 먹죠. 얘 아마 작은 거 먹을 거라. 이게 작은 물고기가 없어서 제가 램프아이라고 쇼가에서 1,000원씩 파는 물고기인데 이거 사왔어요. 그냥 쇼가에서 사와가지고, 얘는 입에 크게 안 맞으니까 이것도 지금 준비됐는데, 자, 먹어봐. 이거 먹어볼래? 얘가 아직 배가 안 고픈가? 얘는 이제 잘 먹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이게 진짜 제가 너무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진짜 정도 많이 붙고, 근데 뭔가 마음이 묘해요. 원래였으면 무조건 죽었을랬는데, 이렇게 새끼 때부터 진짜 이렇게 고기를 신경 써가면서 키운 적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막 뒤집어지면은 어떻게든 그막 수심 같은 거랑 막 물사이랑 조절해가지고 그 세워지도록 하고, 먹이 밸런스 신경 쓰고, 막그 물고기 막 크기 맞는 거 찾아가지고 일일이 입에다가 막 넣어주고.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죽을 애들이 꽤 죽었어요. 애초에 너무 약하게 태어난 애들은 죽고, 지금 그나마 좀 튼튼한 애들만 살아남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린 편이고. 근데 한 번도 살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 가을에 4년 정도 번식을 했는데, 이 트로피카 가을이라는 고기를 4년 정도 번식을 했어요. 근데 매번 나오는 거 살려보려고 발악을 했는데 한 번도 못 살리다가 이번에 드디어 살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얘네를 살렸다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 그 제가 무능력해가지고 눈앞에서 살리고 싶은 애를 못 살리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 되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얘네를 살리면서 그 이런 애들을 케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운 편이라, 앞으로 얘네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애들을 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온것 같아서.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사냥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얘네도 좀 살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이 살리고. 아무튼 그래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그 살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저번에 그 해맑은 닮은 물고기라고 이런 돌연변이 태어난 거그 되게 조그말 때그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살았으면 좋겠다고 막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꼭 살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그게 제가 죽었어요. 못 살리고. 근데 얘네로 도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아, 얘네 살릴 것 같은데라는 감이 오긴 왔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또 혹시나 올려가지고 근황 올리다가 죽으면은 많은 분들 또막그 속상해 하실까봐 계속 기다리다가 이번에 드디어 안전, 이게 안전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알아서 사냥을 하잖아요. 드디어 안전 사이즈가 돼서. 그래서 기뻐가지고 영상 찍게 됐어요. 여튼 뭐, 그렇구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추 고기들, 기형이니까 그, 좀 아무래도 사람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 성격에 좀잘 맞거든요. 전 약간 그 애정을 주는 걸 좋아해서, 그 만에 어야둥둥 막 어버키울 이제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사이즈 커지면 막 등짝도 만져보고 싶은데, 아마 프렐가 영상 보신 분들은, 저희 흰종일수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꼽추라는 애가 있는데 진짜 귀엽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걔 작을 때, 작았다고 해봤자 50cm인데,
작을 때 다른 애들한테 먹이 뺏길까봐 그걔 먹이 따로 챙겨준다고 막 핀셋으로 먹여주고 하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먹여주고 그때부터 막저 졸졸졸 따라다니고 막 만져도 이제 신경도 안 쓰고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런 애들이 하나 더든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이제부터 얘네 잘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얘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얘네 성장 과정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 먹자.